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베이비벨 치즈라는 겁니다. 이렇게 겉포장지를 까서 바로 먹으면 안 되고요. 이 빨간 왁스 포장지를 벗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쪼갈라 먹는 겁니다. 무려 우유가 98% 포함된 100% 자연치즈라니.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자, 역시 치즈 맛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준비물은 베이비벨 치즈, 스케치를 그릴 연필, 작은 조각도, 30도 아트나이프, 알코올 수압입니다. 먼저 도구들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아무래도 먹을 걸 조각하느라 한번 닦아야겠더라고요. 자, 그럼 우선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는 왠지 이 광고가 어떤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지 알 것 같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치즈를 해석해 볼게요. 먼저 왁스 표면 위에 스케치를 따라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치즈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데요. 이걸 세로로 나눠주고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다시 단차를 나누고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진짜 칼 컨트롤 미쳤죠? 겁나 잘해. 그렇게 모양을 조심조심 잡아주면 어느새 치즈에 입이 달립니다. 여러분 양치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치아가 누래해집니다. 거울 보는 줄? 생각보다 치즈 질감이 그 치아에 있는 범랑질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너무 흡사해서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벌어진 입도 문제없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은 왁스는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뭉칠 수도 있고 칼로 잘라서 조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이렇게 입수 하나 뚝딱 만들어주면 조각 전공자의 치즈 완성입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완성샷을 찍으니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왠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켜봐. 지금 제가 신나게 만들고 있는 베이비벨 치즈는 8월 28일부터 베이비벨 왁스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놀듯이 여러분들도 재미난 만들기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베이비벨 왁스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 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께 경품을 드립니다. 경품? 못 참지. 머리? 절대 못 참지. 이렇게 부달조 캐릭터 특유의 표정을 이용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차분해지는 치즈들을 만들어 왔어요. 저도 이렇게 깔나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챌린지 참여해봤습니다. 이렇게 남은 치즈들은 보관해서 샐러드 먹을 때 뿌려 먹기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